안녕하세요. 척척입니다. 온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코너를 하나 짜버렸는데요. 이제 얘는 정말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화장품 제품들로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영상을 앞으로 찍을 건데요. 화장품으로 불을 질러본다든지 다이를 해본다든지 다이나믹한 실험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 바로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기인데요. 이게 왜 제가 마음에 먹었냐면은 에스쁘아에서 파운데이션끼리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서 피부에 맞는 컬러로 쓰세요 하면서 나온 흰색 파운데이션이 있더라고요. 에스쁘아 프로 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EX SPF 25 크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화이트죠? 과연 진짜 물감이랑 섞일 것인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구해다가 카메라를 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화장품의 진짜 성능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아쉬워하실 수가 있으니까 홍짝 홍짝 되게 흐르고요. 커버색이 똑같고요. 옆에 헐리스 광고 아니고요. 아무튼 막 이렇게 줄줄줄 흐르네요. 혹시 몰라 갖고 와본 지베르니 파운데이션도 옆에 짜볼게요. 얘는 짜볼게요. 짝, 짝. 되게 얘는 꾸덕한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섞은 거고 이게 원래 컬러였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에스쁘아 브러쉬를 같이 샀던 건데요. 이걸로 얼굴에도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이게 실제로 얼굴에 올렸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제 피부는 이걸로 한 거예요. DMCK 23호짜리로 바른 거거든요. 목 부분부터 해봐야지. 오! 의도치 않게 위랑 색깔을 맞춘 것 같죠? 오호호호호호!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잘 섞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터 물감이랑 섞였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실험해보겠습니다. 그냥 접시 갖고 왔어요. 제가 분명히 미대생인데요. 팔레트를 잃어버렸어요. 파란색, 빨간색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물감용 붓도 잃어버렸어요. 화장품 브러쉬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미대생인데요. 요 놈을 퍼볼게요. 이게 되게 부드러워서 잘 퍼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잘 퍼지네요. 빨간색을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 얘를 짜볼게요.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거의 3만원대, 3만원 후반대 하는 아이거든요. 네, 짠다! 몰라, 나 짤 거야! 야! 약간 핑크기가 도는 피치피치 약간 섞여있는 아이였고, 자, 이제 요 포스터 물감에다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리 와! 오! 야! 오오! 잘 섞이는 것 같아! 오! 뭔가 분리되는 느낌 없이 너무너무 잘 섞이는데요? 완전히 잘 섞였어! 그냥 물감이 따로 없어! 파란색이 그냥 깨끗한 하늘색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탁한 하늘색으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 대박! 그럼 빨간색도 해볼게요! 가지고 갈게! 쑥! 빨간색이 너무 많은가? 좀 더? 얍! 색깔 너무 이쁘다. 역시 여기도 채도가 조금 낮은 약간 탁한 핑크로 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죽었다. 타다! 꽁지 아이디어 스케치북입니다. 그림을 한 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짧아요. 여러분 화장품 브러쉬 쓰세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그려집니다. 옛날에 입시 미술 하시던 분들은 갈필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사르륵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붓터치가 생기는 걸 갈필이라 그러거든요. 삥구색으로 꽃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잘 발린다.
파란 하늘에 빨간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잘 그린 것 같죠? 프로 테일러의 힘이에요, 여러분. 첫 실험부터 대만족이랄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에스쁘아의 프로 테일러 크림 컬러 흰색 파운데이션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첫 실험을 완성해봤는데요. 다른 실험은 또 어떤 걸 하면 재밌을지 꽃무늬들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꽃무늬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오늘 쓴 제품이고요. 다 얘기하지 않고 세 개만 얘기할게요. GMCK 클린 아크 앰플 쿠션 23호고요. 좀 밝은 편인데 노란기 위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버력 괜찮, 유지력 괜찮, 여드름 전용으로 나왔다 그래서 써보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음. 다음은 마스카라! 마몽드의 빅아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1호 블랙! 이게 솔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미세한 데 바르기도 괜찮고 언더도 원래는 잘 안 발렸었는데 얘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원더스테이 스틱 틴트 아리따움 거고요. 12호 퍼펙트 누드인데 이거 아마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쭉쭉쭉쭉 바르는데 전 이런 색상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끝!